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랑 조금 더 지능적으로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유료 기능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무료로 쓰시고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료 기능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후원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질문이 예금주명이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후원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즉,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명령이, 그 다음에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치자면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후원 방법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로직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직 점프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프로 버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 프로 버전에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후원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부분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계좌이체, 페이팔, 뭐 네이버 페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계좌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숏 텍스트를 해서 계좌 번호 그리고 세이브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이팔을 선택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할 건지 아니면 1회에 후원을 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멀티플 초이스에서 정기 후원을 하시겠어요? 정기 후원을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여기에서 예, 정기 후원할게요. 아니요, 1회 후원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세이브 됐죠. 그 다음에 후원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해서 로직 점프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Add a Logic Jump를 선택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후원회원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좌 위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Jump to 그리고 계좌 번호로 가고 자 여기서 Add를 다시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계좌 위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페이팔을 선택했다면 사용자를 정기 후원을 하시겠어요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뭐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어디로 보낸다 라는 것을 뭐 사진을 올려주세요로 보낸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면 자 한번 해 봅시다. View my type home. Start egoing. 후원 방식을 계좌이체를 선택했을 때그 다음엔 계좌번호를 물어보고요. 페이팔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기 후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질문을 물어보는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변수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성함을 알려주세요 부분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알려준 이름을 요 계좌번호에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스크립션을 켜고요. add 베리어블에서 성함을 알려주세요 해서 입력 결과 뒤에다가 님의 계좌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요 앞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요게 변수 기능인데요. save. 그 다음에 view typeform으로 들어가서 start.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하고 계좌 위치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님의 계좌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최유빈이라고 하고 계좌 위치를 다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최유빈님의 계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즉 이 부분이 변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이 뒤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입폼의 두 가지 프로그래머블한 기능, 예, 첫 번째는 조건문에 해당되는 기능, 두 번째는 변수에 해당되는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그 코딩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자, 그런 것 말고도 이렇게 블록 방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코딩하는 이런 것들도 엄연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입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타입폼과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잘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